이번 시간 잠언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교만한 멸망에 앞서 있으며 과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교만이 인생에 초래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 사람의 인생이 좀더 불행해진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인전기에 나오는 나폴레옹이라든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든지 기타 시저 같은 모든 정복자들의 멸망, 그들의 종국은 어떤 이유로 해서 그들의 파국이 초래되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의 교만 때문에 멸망이 초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멸망을 빠지게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세 가지가 인간의 생을 좀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있죠. 그 시험도 인간의 육신으로 당하는 모든 시험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권세를 주님께 넘겨주겠다는 사탄의 제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만의 자리를 박차고 거절하셨던 것이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모든 정복자들은 그 시험을 당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onquerors, 정복자들로 또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땅을 넓게 소유한 제국을 이룩했던 모든 정복자들도 결국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보다도 낫지 못한 생애를 살고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패망과 그들의 그 초라한 종국을 초래한 원인은 교만 때문,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에 말씀하듯이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거만한 영. 사람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모든 인생의 계획을 구상하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보다 빛나고 풍요롭고, 더 찬란하게 만드는 모든 계획들의 구상이 궁극적으로 자아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그 인생은 교만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을 드높이는 생애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자신의 옛자, 즉 겉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아담의 본성,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사는 생애가 있습니다. 그 생애는 자신의 옛자를 높이는 것이 되고, 거만한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모든 이 세상 정치인들도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될수 있는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내면적인 갈등에서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지식이나 소유한 재물이나 어떤 자신의 지혜나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밀착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는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문을 열고 세상에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가 틀려지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끝이 다른 결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모두가 자아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에 예외가 될수 있는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얼마만큼 부정적으로 말씀하는가 하면, 인간은 만물의 찌꺼기, 또 인간은 거짓말쟁이,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란이라든지 불경, 기타 세상 종교의 경전들에서는 인간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는 좋은 면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인간성을 갈고 닦아서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혼적인 수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낮추는 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그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는 땅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지옥에까지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문제를 처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낮아지는 한계가, 하나님으로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으로서 낮아지는 그 극한의 한계를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겸손한 영을 갖게 된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 성자께서 수행하신 십자가 사역에서 성령께서 동역하시고 같이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우리한테도 그 동일한 영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적이고 가식적인 선행이나 그런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것은 뭐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종교인을 가리킬 수도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 사람들을 우러르게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교황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상의 모든 카톨릭 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이상으로 숭앙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이 세상에서 교황으로 또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황제의 자리에서 숭앙 받으면서 그는 이 세상의 부귀를 독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혼을 탈취하는 자, 여기서 탈취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혼을 앗아간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바치죠. 그들을 연옥에서 끄집어낸다는 명목으로 해서 그들의 과부라든지 죽은 자의 가족에게서 금전을 받아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카톨릭은 불의한 재물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강취한 것이고 탈취물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과 카톨릭의 정신에 따르는 그러한 제도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은 교만한 데 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바에 따라서 성경적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사 시대 동안 쭉 있어 왔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16장 20절.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이를 현명하게 다룬다. 사실 현명하다, 지혜롭다, 명철 있다 하는 부분은 이 세상의 교육 초등, 중등 교육, 고등 교육 기관에서 수학하는 그런 내용에 좌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세상적인 지식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요. 교만하게 만들면 결국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18절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자신의 패착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이상에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엔 지향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는 그러한 그 폐망의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그의 죽음 이후의 목표도 정해져 있고 이 생애에서 그가 지향하고 살아가는 목표도 명백히 정해져 있죠. 이 지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의 의무이며 또한 그 헌신인데 주를 신뢰하는 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자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21절 마음이 현명한 자는 총명하다고 불릴 것이며 입술의 향기로움은 학식을 늘리느니라.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현명하다, 총명하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뭐, 개개인의 차이, 어떤 천부적인 차이는 엄밀히 말해서 없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명설교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있어서, 학식에 있어서는 뛰어날지라도, 말에 있어서는 둔하고, 이제,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표현이 둔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 이 생각의 깊이가 얕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도 깊이가 있고 말도 달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텐데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세기의 설교자들이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런 세기의 설교자들 이번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 말고 그 이전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지만 그 설교자들 중에서 말도 잘하고 그 신학도 또 영적인 깊이도 타협을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설교자들은 드물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식이든 언변이든 모든 부분에서 팔방미인격의 그러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까지도 같이 부여받았던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은 그 솔로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말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것이 없어서 경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 그때 바로 그 솔로몬이었었죠. 주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로서 이 지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면서 주님에 의해서 시키시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애초 말했다시피 개개인의 능력 차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은 또 복음을 그 담고 다니는 그 마음은 총명한 마음이요. 향기로운 입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경을 담고 있는 생각과 성경을 발설하는 그 입술은 참으로 고귀하고, 하나님 보시기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21절을 적용한다면 아주 적절합니다. 뭐 22절이나 그 이후도 다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22절. 명철을 지닌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의 샘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가르침은 미련함이니라. 자, 명철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고 긴요한 그러한 명철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심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인생이 필수적으로 갖추고 살아야 되는 명철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모르고 산다면은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의 명철은 사망의 셈이겠죠. 그러나 세상 지식은 다소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혼들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심판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생각은 명철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이 가르침은 미련함이니라.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하면, 영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다면 그 사람의 명철은 썩은 명철이요.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23절, 현명한 자의 마음은 그 입을 가르치며 그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과 입술은 상시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죠. 그 마음 없이 입술만으로 떠들어 대는 사람은 위선자이고 그 위선자는 결국에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거짓말을 내뱉음으로 인해 그의 입술도 더럽혀지는 것이요. 그러나 현명한 자의 마음은 입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 입술에 또한 학식을 더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결국에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도 철학도 사상이라는 것들도 모두가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하고 마음이 이 세상 그 종교들도 마음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그 인간을 바로잡는 핵심이요, 골자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성경에서는 마음이 만물보다 악하지만 또이 마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그 시작이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성경과 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 지식이 그 영적인 지식이 단순히 우리 마음만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도 그 배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입술에는 학식, 우리 자신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직관적인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한테 학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교육기관에서 학위증을 주는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학위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학식이라는 것입니다. 24절,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바로 즐거운 말들이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거운 말들이죠. 심판의 두려운 구절들이라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다른 선지서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구절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써 우리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혼에 달고 건강이 되느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한테는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즐거운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은 성경에서 생선과 생선 가시를 구별해서 달콤한 말씀만 먹고 그 거치는 말씀은 뱉어낸다든지 이런 자세인가? 자, 물론 어떤 신앙인이 거듭나지 오래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렇게 음식 투정을 하듯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유만을 줄 수밖에 없고, 이제 단단한 음식, 즉 고기나 뭐 채소나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조금만 성숙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골고루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투영해보고 자신을 적용해봤을 때그 말씀에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우리한테 약이 되고 양식이 되지만은 그 교훈을 안 받고 그 교리를 거부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되어서 참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나름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24절을 이해하겠습니다. 25절에 자, 이 25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길들이니라.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암송할 만한 구절이다. 그렇죠? 그 쉬운 구절이지만 또한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볼때이 인생은 그 인생은 그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 뭐 유교에서 추구하는 가치, 아니면은 뭐 현대인들의 철학에서 추구하는 가치, 또 종교들에서 추구하는 가치, 이 옳은 길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맞고 틀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을 축으로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뭐그 중에 하나를 편의상으로 선택하면 될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불교의 길이 있고 천주교의 길이 있고 거듭나지 않고 기독교인 행세하는 그 교인의 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무신론을 고수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이 아니라면은 그 끝은 무엇이 기다립니까? 죽음의 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물론 죽음 이후에도 그는 지옥에 가게 되겠지만 그래서 백보좌 심판석을 통해 굶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 끝이라고 했을 때 죽음의 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다양한 종류의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죄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살아갔을 때 그들이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대환란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 수십억이 한 번에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그래서 죽음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간에 그 사람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그 순서에 맞춰서 오게 되는 것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날 한시에 물그 한날 한시에 수장이 될 것이라고는 천길 바닷속으로 수장되어서 이제 고기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지정하신 날에 성취하셨습니다. 그 이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은 바로 그때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이 이 생을 시집가고 장가가며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그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자, 솔로몬 왕도 자신의 육신적인 지혜에 빠져 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인생에 주신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전도서에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썼죠. 그러나 그러한 옳게 보이는 길은 옳은 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보인다라고 했지 옳은 길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모를 신경 쓰고 외양을 따지는 사람들은 옳게 보이는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 형식적으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속해서 칠성사를 드리며 또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허물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녀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이해하기 난망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것이 무슨 종교인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바로 그 하나의 길, 좁은 길과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6절 더 보겠습니다.